늙은 오이를 맛있게 요리하는 방법. 이게 늙은 오이라고도 하지만 원래 이름은 노각이에요. 노각. 이것을 먼저 필러, 이거 껍질 이렇게 다 벗겨주셔야 됩니다. 와. 굵은 채칼로 하얀 부분만, 가운데 씨는 하지 말고. 이렇게 커트를 해야 돼요. 이거 엄청 많이 해도 숨 죽으면은 진짜 한 접시밖에 안 나와요. 와. 통소금 이 정도 넣어가지고 절여야 됩니다. 자, 이렇게 좀 절여줍니다. 홍고추 한 개, 파, 마늘. 이거는 일반 홍고추입니다. 일반 홍고추. 소금에 절근 거를 바닥바닥바닥 주물러가지고 씻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건져가지고 그냥 냉장고에다 넣어놓으면은 자동으로 물이 이게 좀 많이 빠지거든요. 진짜 이거 물 짜기가 어려워요. 봐요. 이만큼 물이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만 짜면 되거든요. 여름 반찬은 이거보다 더 맛있는 거 없어요. 이게 여름 반찬으로서는 최고 맛있어요, 이게. 고춧가루 여기 한 스푼만 넣고 이걸 좀 코팅을 해주세요. 이게 좀 물이 들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물들 동안에 이제 양념을 만들 겁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넣어놓고 고추장 1큰술, 마늘을 좀 많이 넣어주세요. 1큰술, 수북하게 1큰술. 그 다음에 파도 쫑쫑 썰어놓고 홍고추도 하나 이렇게 썰어 넣어주세요. 여기에 이거는 파초예요. 파초 2큰술, 매실액기스 2큰술 묻혀줍니다. 이거는 약간 새콤달콤해야 맛있어요. 근데 그거 용량은 여러분들 취향대로 한번 먹어볼게요. 와. 이거는요, 이게 씹히는 식감. 완전히 끝내주죠. 여기다 이제 통깨만 뿌리면 땡! 아, 한번더 먹어봐야지. 이건 완전 밥도둑이에요, 밥도둑.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 와, 어머나, 우리 집에 깨가 다 떨어졌네. 와, 요거밖에 없다, 깨. 오늘 저녁 한 끼, 맛있겠죠? 진짜 맛있어요.